초보 고추 심은 지 2주 됐습니다. 아우,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실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잎사귀가. 그리고 고추 심고 2주에 꼭 해야 할 일이 뭐 진딧물약, 총체약, 벌레약, 영양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주변 농가에 비해서 고추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종매상의 아주머니 말씀 듣고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고추도 사람도 아프면 약 먹고 영양제 먹잖아요. 약 주는 게 그렇게 너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약을 안 주면 도저히 작년에 보니까 약을 안 주고 해보니까 다 물러 터지고 뭐 탄저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약을 많이 치는 게 고추라고 합니다. 농사 중에. 너무 약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약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종매상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약이 5만원어치입니다. 고추 모종 5만원, 콜뱀비 2만원, 약값이 5만원입니다. 주변에서는 사먹고 말지 이러시는데 이렇게 밭을 그냥 두면 저렇게 다 풀밖에 나지 않습니다. 매실밭 옆으로 밭이 조금 있는데 풀이 저렇게 나서 어차피 풀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빈틈만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농사 경험 노하우 쌓기 위해서 따라서 해봅니다. 저는 약을 주기 전에 이게 주민센터에서 EM 받아온 거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EM 먼저 줘서 하루 정도 보고 EM으로 싹 영양을 주면서 씻어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약을 줘야 되겠죠. 가능하면 약을 좀 천천히 주는 걸로 하고요. 새로운 경험 노하우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 고추가 너무 이쁘죠. 자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2주 후에 꼭 해야 할 영양제와 총제 벌레약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약을 조금 더 있다 주기로 하고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그 EM부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싱싱하니까. 사람도 아프면 약 먹고 영양제 먹죠. 얘네들도 약을 안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좀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양제를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이쁘게 딱 자리 잡았습니다. 자,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EM도 너무 많이 주면 잎사귀가 노랗게 타더라고요. EM도 이거 물 1리터에 뚜껑 하나. EM도 식물에 줄 때는 100:1, 1000:1입니다. 제가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또 눈대중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한 100:1, 1000:1 계산해서 이거 두 컵 정도 넣어가지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더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